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20대와 30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0대는 어른이 되고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대에 하면 좋은 10가지 경험을 소개했고요. 30대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이나 결혼, 육아와 같은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나온 40년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60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40대인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지 바로 40대의 인생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가 된 제가 인생 플랜에서 고려하는 것은 정말 심플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무조건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 나의 희망사항은 무엇인가인데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은 나의 상황과 능력이 될 것이고 무조건 일어날 일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일어났으면 하는 것,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는 나의 이상이겠죠. 결국은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현실과 이상의 나만의 밸런스를 잡는 것, 그게 제가 삶을 계획하는 나름의 방법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건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해 보이죠? 두 번째로 꼽고 싶은 건 관계인데요. 크게 보면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꼽고 싶은 건 커리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다소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저희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아내는 아내의 직업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 또한 이렇게 유튜브하고 강연하고 글 쓰고 하는 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 상황을 꼽아봤는데요. 저희 둘 모두 현재의 경제 상황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큰 부를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현재의 이 만족감을 포기할 생각이 저희 둘 다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을 꼽았는데 저도 지금 뭐 러닝하고 있죠. 수영하고 있죠. 테니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의 취미 활동에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고 아내도 요가라고 하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둘 다 취미 생활 면에서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반드시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BAU라는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고. 지금 회사가 이대로 그대로 일을 한다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이 지표인데 이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갖고 오면 이제 라이프 애즈 유주얼, 그러니까 LAU라고 표현을 혼자 해볼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별다른 도전 없이 별다른 뭐 없이 그냥 쭉 살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나이가 든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지금 42살이지만 이제 10년 뒤에는 52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 아내는 47살, 저희 첫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 교육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아이 교육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네.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지금부터 쇠퇴하겠죠. 쇠락해 가겠죠. 그리고 관계에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내랑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이 부분이 조금 이 크리티컬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떨어져 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저도 이제 여기서 한국 생활을 접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나의 주 수입원인 뭐 강연이나 광고들은 거의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커리어와 이어지는 게 경제 상황인데 지금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낮아지거나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뒤를 딱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요거는 거의 확실한 이 그림인 거죠. 아, 근데 나 이거는 내가 진짜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 요런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52세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막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오프라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오프라인 공간의 핵심이어야 돼. 내가 만약에 빵집을 한다면 내가 제빵 사고 빵을 만들 줄 알고 빵을 만들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혹은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면 당연히 내가 뭐 메뉴 개발도 하고, 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점유하는 그 나의 모습, 그 나의 세상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가장 먼저 그려져요. 그래,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라고 보면, 악기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이 되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죽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제활동을 꼭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걸 할 수가 있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뭔가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또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결국 악기예요. 악기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악기냐 라고 했었을 때, 몇 년 전일까? 한 7, 8년 정도 전일까? 그때 아내랑 이제 벨기에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어두운 밤에 그 다리 밑에 피아노, 이렇게 스트릿 피아노가 그냥 탁 놓여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아내랑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도레미파솔밖에 못 쳐. 그러니까 와, 내가 피아노 정말 즉흥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친다면 여기서 멋들어지게 이렇게 피아노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었는데, 그게 새롭게 떠오르면서 아, 내가 만약에 50살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면, 그래서 재즈바에 가서 아르바이트로 재즈 연주를 할 수 있다면, 다른 팀하고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멋질까 라는 생각이 엄청 강력하게 드는 거죠. 근데 내가 내 공간을 갖고 있어? 그러면 뭐야, 여기서 재즈바를 하나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서 피아노를 막 쳐. 그리고 그 공간을 30년 동안 이제 점유하는 거지. 내가 50살 때부터 80살 때까지 가서 연주하고,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돼, 그냥 유지될 정도로만.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을 약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두근거리면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마음은 거의 피아니스트예요 지금. 50살에 내가 피아니스트가 돼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공간을 가질 것, 그리고 이 피아노, 그러니까 악기를 다룰 줄 알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50대의 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뿅 현실로 돌아오면, 그럼 건강은 어떻게 할 건데? 건강은 당연히 최우선이지. 근데 생각해보면 50대 때는 그때부터 근력 운동을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 그리고 5, 60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뻔하게 눈에 보여. 3, 40대는 돈 많은 게 짱이라고 하면은 5, 60, 70대면 무조건 건강한 게 짱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아니야, 지금부터 해야 돼. 무슨 운동? 근력 운동이 분명히 필요할 거야. 근력 운동하고 또 요가가 스트레칭에 되게 좋잖아요. 아내가 맨날 요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나도 요가를 언젠가 꼭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배울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인터넷으로 다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 가서 누가 시키는 대로 커리큘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교육에 대한 얘기 너무 긴 얘기니까 언젠가 다시 제가 뚝 떼놔서 교육에 대한 그 관점과 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따로 이제 떼어놔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할게요. 어쨌든 뭐 교육비로 속썩일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계는 지금보다는 아내랑 둘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뭐 잘 지내는데 이게 힘들어하는 편은 아니라서 요거는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커리어와 경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가 어느 나라로 발령이 날지, 전혀 어느 대륙으로 갈지도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 열심히 한다 정도로 이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요약해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50대 저의 모습은 건강하고 가족들과 사람들과 관계 잘 지내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 지금의 재정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해도 괜찮은 그런 수준이에요. 조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피아노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출 것,
그게 제가 바라는 50대의 모습이에요. 뭐 거의 뭐 퍼펙트하죠.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저의 50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좀 심플해지죠.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 에너지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뭐 미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직을 하고 싶어,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싶어, 난 투자의 귀재가 될 거야, 난 부동산 주식을 할 거야, 책을 써서 작가가 되고 싶어, 아니야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 장사를 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명확하게 있을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비록 바뀐다 할지라도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확 왔었을 때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근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이게 흔들려요 라는 표현보다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누군가는 내가 선택해서 결정대로 산 것이고 누군가는 살다 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조금 더 좀 오버해갖고 과해갖고 극단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어차피 죽어. 근데 누군가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죽고, 과정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과연 내 의지대로 살았느냐 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50 넘어서 실패하면 안 돼. 50 넘으면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50이 넘으면 뭔가 새롭게 도전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0대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50 이상에서부터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일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0살에 도전할 걸 40살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50에 난 이제 치킨 집을 한번 해봐야지 공부하기보다는 뭐 40살 때부터 치킨 뭐 염장도 해보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40대부터 조금 준비를 쭉 해보면 50살에도 그걸 바탕으로 이제 도전을 뭔가 해볼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성공 확률이 올라가기보다는 실패 확률이 떨어진다가 조금 더 맞는 말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50살을 준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50까지 그런 놈으로 살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50대, 아니 여러분들의 미래 30대, 40대, 5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배운대. 그래서 의미 있어. 됐어 이제. 내일 피아노 학원 가거든. 응. 살면서 피아노 학원을 다녀보고 진짜 잘 살았다. 근데 난 너무 설레고, 너도 학원 등록해서 이렇게 약간 설레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 네. 잘해보자. 손가락 예뻐서 잘할 것 같아.